경비도 보면은 다양한 분야가 있잖아요. 그렇죠. 저는 잘 모르지만, 네네. 뭐 아파트라든지 네. 빌딩이라든지 뭐 이렇게 네. 좀 분야가 있는데 많죠. 신임 교육을 받고 오는 분의 첫 마디가 어디 뭐 회사 없어요? 그리고 오피스텔 없냐 그래요? 상가 없냐고 그래서 왜 그러세요? 그러면 아 거기 뭐 편해되는데요? 그래요. 거꾸로 말씀을 드리죠, 아저씨. 그러면은. 쉽게 말하면 남들이 구토한 것까지 칠 자신이 있냐 아니면 빗자루 들고 화장실까지 청소할 자신이 있냐 그러면 눈이 동그래져요. 상상을 해보시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단지 내 주민들이 이제 관리비를 내서 이제 그 급여를 주기 때문에 아무래도 급여에 대한 그 재원 마련이 수월하겠죠. 그런데 한 6층짜리 7층짜리 빌딩 업주가 경비를 줄 때는 부담이 될 거 아닙니까? 뭐 청소원도 두고 경비원도 두고 뭐 소장도 두고 이래기는 뭐 20층짜리 건물도 아니고 경비분이 쉽게 말하면 청소원 겸 경비 겸 관리원 겸 이걸 다 해야 된단 말이에요. 근데 만약에 내 건물 1층에 보면은 만약에 요식업 뭐 음식점이 있다 그러면 별의별 상황이 다 생길 거 아니에요. 쉽게 말하면 들은 얘기로 뭐 오피스텔 가면 편해되는데요 뭐 그랬는데 딱히 또 오피스텔은 분리수거, 택배, 뭐 경비, 청소를 다 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. 뭐 한 5, 6층짜리, 뭐 10층짜리 오피스텔이래. 그래서 저는 거꾸로 그렇게 말을 해요. 아무것도 모르시고 경비를 하고 싶으시면 차라리 아파트를 가시라고 해요. 주로 그 경비원들이 네. 하는 업무들이 전적으로 업무는 보통 업무들을 뭐 순찰, 택배 관리, 분리수거 뭐 이런 거 하는데 예전에 작년까지만 해도 택배가 뭐 위법이다, 뭐 분리수거를 하는 게 위법이다 했는데 이제 합법이 됐어요. 택배를 받아서 그 집 자택까지 배달해 주는 건 위법이에요. 근데 택배를 초소해서 받아서 보관을 하고 주는 거는 합법으로 만들었어요. 이제 분리수거도 뭐 시도 때도 없이 그냥 청소해라는 건 안 되지만 합법적인 그 분리수거 뭐 박스 같은 거 하는 걸 합법으로 만들어 놨어요. 가장 중요한 게는 경비에 오셨으면 제가 항상 미리 말을 하는 건 조금 양보를 하셔야 돼요. 그냥 가능하면 난 들어주시는 게 좋다고 보고 무리하면 아 이 정도는 무리하다고 얘기를 해서 그건 절제를 하지만 너무 예민하게 손을 거서 이게 저게 이건 되고 저건 안 되고 하는 거는 아니라고 봐요. 네. 아파트에 무슨 탑질하고 뭐 또 환경이 네. 안 좋다고 하는 그런 네. 아파트도 많은데 네. 어떻게 그래요? 그럴 수도 있다고 봐야죠. 네. 뭐 환경이라는 게 자기 기준에 맞춰서 환경이 좋다 안 좋다 판단을 하기 때문에 세상은 시설이라도 안 좋다고 볼 수도 있고 또 나쁜 시설도 만족하는 분이 있어요. 지금은 이제 법으로 그 경비원의 휴게 공간을 법적으로 만들게 돼 있어요. 법 내용에 보면 냉난방 기구도 설치해야 되고 그래서 예전같이 뭐 초소에 쪼그려져 하는 경우는 드물은데 또 단점이 뭐가 있냐면 휴게실에 가다 보면 여러분이 자잖아요. 코 고는 분도 있고 발냄새 나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휴게 공간을 좋다고 갔다가 본인이 스스로 안 가고 그냥 초소에서 주무세요. 왜 거기서 자냐고 그러면 정말 더러워서 이런 분도 있고 대개는 이제 환경이 이렇게 열악하지는 않습니다. 그렇다고 아주 좋지는 않겠죠. 하지만 근무에는 큰 문제는 없고요. 이제 가장 중요한 말씀이 갑질인데 멈춰! 멈춰! 제가 이 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거는 갑질은 인간은 누구나 한다고 봐요. 천세대 아파트예요. 그러면 제가 볼 때 천세대 아파트면 3,000명이 산다고 봐요. 그럼 우리 인간이 3,000명 중에 5명이 있어요. 약간 들이 있어요. 그들이 이제 이 아파트 회집고 다니는 있어요. 저는 이제 어차피 경비를 하려고 그러면 그분은 이제 피해라고 그래요. 절대 경비할 때 말대꾸하지 말고 3,000명 사는 그 조직 안에서 좋은 분이 한 70% 돼요. 그렇죠.
정신나간 분이 아까 말대로 0.1% 되는데 그 흙탕물은 0.1%가 그냥 튀기고 다니는 거예요, 이거를. 무조건 피하시고 그냥 미소만 짓고 난 피해라고 그래요. 그리고 그게 정답인 것 같아요. 말을 붙여도 예, 아니요만 대답을 하고. 제가 이제 처음으로 경비를 하려고 하잖아요. 네네. 근데 이제 경비원으로 이제 하게 되면 네. 덕목이나 조언 같은 거 좀 해주시면. 그냥 나쁘게 말하면 나대지 말고 이 그 그룹에서 이게 그냥 부드럽게 흘러가시면서 경비업법에서 3대 그 금지 조항이 있어요. 음주. 이건 뭐 퇴사시켜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. 두 번째는 근무 시간 취침. 세 번째는 이제 근무지 이탈이죠. 이 아파트 옆에가 내 집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. 그래서 어느 분이 그 밥을 먹으러 집으로 갔다 오세요. 근데 그 사람 말은 내가 1시간 휴게 시간인데 1시간 안에 밥을 먹고 오는 게 뭐 적이냐 그랬는데 그건 근무지 이탈이에요. 그걸 하시게 되고 가장 중요한 게 주민하고 마찰이 안 생기는 거예요. 또 의외로 경비원끼리 분쟁이 많이 나요. 담배를 많이 피시는 분인데 상대방이 뭐 담배를 안 피는 분이라든가 또 뭐 고향에 들려서 싸웠는데 고향에 들려서 뭐 그런 분도 있고 근데 그게 이제 큰 싸움이 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경비 반장한테 얘기해서 뭐 어떻게 좀 수정을 요구하시든가 아니면 너무 그렇게 집착하시지 말고 그냥 그만두시는 게 상책이에요. 경비 또 뭐 본인만 건강하시고 성실하시면 갈 데 많으시니까 너무 이걸 뭐 그 대기업 기준에 맞춰서 하시다 보면 그냥 정신건강에 안 좋으신 것 같아요. 그냥 웃으면서 단답형으로 그냥 이렇게 주민하고 대화하시고 절대 많은 말은 하지 마세요. 마지막으로 경비는 전 좋은 직업이라고 봅니다. 네, 이걸 하면서 항상 제가 여러 얘기하는 게 경비가 상당히 연세 드신 분들 직업 중에서 불과 10년 전만 해도 못 배우고 돈이 좀 없는 분들이 하는 직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아니에요. 많이 배운 분들, 학교 뭐 교장 하신 분들 이런 분들 오시는데 굉장히 즐겁게 하세요. 진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직업입니다. 그래서 건강한 정신으로 이렇게 위축되지 않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오늘 제가 사실은 경비가 네. 저기 문의를 드리면서 네. 사실 걱정도 좀 됐고 했는데 네, 네. 오늘 말씀 드리면서 네. 정말 자부심을 가져도 될 것 같네요. 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네.